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형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 그들의 주, 그들의 통치자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특별히 시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protector,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누가 다스리고 보호해요? 왕이, 그렇죠?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왕은 항상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백성들을 다른 대적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은 어떤 것을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부강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provider,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공급자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나의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모든 것에 걱정할 것이 없는,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분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왕에게도 너희가 공의로 너희 백성을 다스리라, 정의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의, 근데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악 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잘잘못은 어디서부터 심판을 받냐면 십자가 앞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가 없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내가 육체 예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판단하시니 너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오직 나의 주로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왕이 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저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 했거든요. 왕을 달라 그럴 때 그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이끌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하나님이 왕의 제도가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오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 왕의 제도 안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어떤지 사무엘상 8장 11절로부터 18절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굽 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슨 단어예요? 자기 느끼십니까? 왕의 제도는 전부 왕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갈고 자기의 추수하고 자기의 무기를 지키게 하고 자기의 병거를 끌게 하고 자기의 신하들 자기 전부 왕의 제도는 왕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를 위해서 보호하세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 그 정의 하나님은 물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육체를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의 나라가 돼서 그의 보호함 안에서 그 모든 주님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 부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들도 왕을 달라 했기 때문에 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사울왕이에요. 그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잘 다스렸느냐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봐도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호세아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가를 두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그 풍습이 여자의 장막에 신랑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자의 장막에 들어오면서 합방이 이루어져요. 그 표현이 지금 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아내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가 임하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진실과 정의로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말하고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고 우리를 그저 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그 음란한 여자, 바로 우리가 그런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우리를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로 감싸기 위해서. 그의 공의와 정의는 그의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우리를 감싸 안는 것이 아내와의 합방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면 여자는 남자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하나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의 공의를 입고 그의 정의를 입고 그의 안에서 그가 가진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그저 다 감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긍휼함으로 다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으로 자정해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와 영광을 그들이 동일하게 다 누리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부리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솔로몬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시편 72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공의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주어서 다스릴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도 바로 그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 맞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한량 없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자들 옥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또 착고에 매인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의 기름 부음이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공의와 정의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알게 한 것은 진실로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죠. 솔로몬도 자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가진 자라면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항상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의 눈이 되어지시겠죠.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니 그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평강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입게 되어져. 다윗왕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억울한 것이 없이 정확하게 선악간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억울한 자가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선 그래서 억울한 자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차별이 없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볼 수 있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고통을 짊어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화 있을 찐자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때 23절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거.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린 상태에서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을 지적을 한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스릴 때 정의와 공으로 그들은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바리새인의 교훈과 또 사두개인의 교훈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둠 가운데 임한 빛과 어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의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긍휼 안에서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시고 윗물, 생명수와 씀을, 아랫물을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윗이 왕으로 자정하고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다스렸느냐가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무슨 직분, 누구에게는 무슨 직분, 무슨 직분, 무슨 직분 다 하나하나 직분을 주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왕이 다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직분을 주고 거기서 또 그 다음으로 또 나눠지고 나눠지고 나눠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처럼 왕의 권위를 그 아래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모든 맡은 부분을 관할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혼자 주권으로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목사에게 위임 권위를 주고 목사는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있고 집사가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집사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하게 한 것밖에는
없었어요. 더 이상 다른 직분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될 사람과 행정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사람 두 종류만 나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직분을 많이 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오는 어떤 자기가 높아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은사를 각각에게 주시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름부음도 주셔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지만 그 아래에서 그 일을 하는 집사들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고 목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끔 되어지는 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각자 기름부음을 주고 직분을 줘서 집사라는 직분으로 맡은 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알아서 하고 그것을 목사와 집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실제로는 성령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우리에게는 각각에게 일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그 지체들이 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져서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교회를 비유한 것. 지금 다윗 왕이 그와 같은 직분을 각각에게 어떤 사람은 군사령관을 맡아서 군대를 맡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관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이와 같은 직분의 분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고 이 몸이 갖고 있는 지체의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모든 지체는 다 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형상을 만드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 집사직을 갖고 그러다가 장로까지 올라가니까 교회 병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각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한 성령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에게 맞게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그 모든 일을 할 때 한 교회가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손은 손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충실을 다하면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각각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맡겨진 직분을 자기에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거죠. 3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다르고 그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은 자기의 맡은 직분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일인데 나는 저 일까지도 하고 싶다라고 욕심을 내는 건 그건 교만에서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때마다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도 하나님이 확장시켜 가세요. 그 일에 충실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다른 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각각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긴다 할 때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정의와 공의로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왕의 제도 같이 내 생각으로 교회를 치리하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내 생각으로 뭔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왕의 제도가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기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하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질서를 주신 것뿐인 거예요. 질서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위임 권위를 주고 그것을 또 잘 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으로 교만해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또 그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그들도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통치는 그래서 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맡겨지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제도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면 시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한다면 시험받을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와 같이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는 일을 각각 주시는 거.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주는 건 12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뭐를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 하나하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바로 지도자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걸 잘 관리,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각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이 중요한 건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죠. 왕이 없는 백성도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왕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목사도 중요하고 성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질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각각의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도울 때 그 몸이 잘 자라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그 앞에 거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않으면 요동하게 되어지고 풍조에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하면서 함께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그렇게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이끌어서 함께 나아가게 해서 세우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쓰러진 영혼을 세우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는 게 곧 내가 사는 거고 그 영혼을 세우는 게 몸을 세우는 거고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그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의 백성이 되게 했느냐 이 존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난 누구에 소속됐어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속이 됐습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께 소속된 자면 아 저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자구나. 그러니까 함께 가야겠죠. 그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으로서 함께 가야 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되지만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에 접붙여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먹고 다 갔지만 오직 그분이 주신 명령 하나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존재케 하시는지 이제 알겠죠?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와 같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는 자는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존재의 중요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존재의 중요성.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늘 말씀과 기도로 있고 우리의 인격이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존재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목적,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각각에게 다른 경험들을 하게 했어요. 내가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거 다른 사람은 경험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만 아는 경험이에요. 바로 나만 아는 그 경험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주님이 맡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것이 아픈 경험, 슬픈 경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경험은 결국은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경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였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변화받았다. 바로 이 생명으로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자만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에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이 행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셨어요. 그렇죠? 변함없으셨어요. 오직 한 뜻을 세우신 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동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관적이지 않았죠. 잘 가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른 것 같지만 그러나 가다가 실족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시작했으면, 그의 백성이 되었으면 끝까지 일관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잘 보라는 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불평불만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왕권을 가진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자라면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동일하게 흔들림이 없이 주종의 관계를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거하는 피조물일 뿐이고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통치함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는 그것이 진실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하면 안 돼요.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하되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하여. 소자에게 한 냉수 한 컵의 물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통치도 직분도 일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그것은 즉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큰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성령으로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타나야 하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 삶에서 늘 주님의 빛이,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두 번째 행동으로서 우리 행함으로서 나와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함인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행함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뜻 안에서 함께 그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바꿔 말하면 그의 나라로 되어지도록, 그의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예수님 오십니다. 땅을 사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빌딩으로 세워져서 그 안에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각각 같은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주께서 주의 영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것.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서 모든 자들에게 직분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각 지체, 각 기능이 다른 몸이 서로 협력해야만 이 몸이 세워지는데 반드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할 것. 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다른 지역에 사는 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하라고? 그 지역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의 천사들은 수천 수만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아 그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 바로 그 행함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란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나라로 세워지고 정립되어질 때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각각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여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기능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각각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저들에게 넘쳐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였듯이, 아버지여 이러한 지혜와 명철의 기름부음이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무수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세마포를 입고 주께로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도 그 어떤 심령에도 자기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